4월 중순, 다시 찾은 연해주. 여기 한반도에서 사라진 호랑이와 표범이 살고 있다. 둘을 동시에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여기뿐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아주 좁은 지역. 한때 한반도 전역이 서식지였던 범이 이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찾은 곳은 잣나무 계곡이라 불리는 숲.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국 표범의 서식지다. 대부분의 새들이 남쪽으로 떠나고 겨운에 남아있는 새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4월이 돼서야 서서히 봄이 시작되는 숲. 이 나무는 온통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 누가 이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을까? 꿀을 꺼내 먹고 간 봄의 짓이다. 우린 야생의 깊숙한 곳에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 숲의 지배자. 밤은 표범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사슴들이 경계음을 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타난 표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먹이를 뜯기 시작한다. 몸집이 큰 수컷 표범이다. 현재 야생에서 살고 있는 한국 표범은 겨우 120마리 정도. 그중 한 마리와 만난 것이다. 표범의 먹이는 새부터 토끼와 오소리, 사슴과 노루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맹수다. 1990년대에 멸종 직전까지 갔던 표범. 지금은 조금이나마 회복된 상태지만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이다. 이 지역보다 더 북쪽에서는 눈이 너무 많아 살 수 없다고 하니 아마도 표범에게 최고의 서식지는 한반도였을 것이다. 여기선 거의 모든 동물이 표범의 사냥감이다. 노루와 사슴은 특히 주된 표적.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다소 부실해 보이는 은신술. 잠시 몸을 숨겼다가 다시 은신처를 찾아 떠나야 한다. 우린 다시 평지 쪽으로 내려왔다. 표범보다 더 강한 자, 호랑이를 찾기 위해서다. 역시 흔적이 남아있다. 표범은 산 위쪽에, 호랑이는 평지에 살아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 배설물 속에 소화되지 않은 채 나온 털은 멧돼지의 것이었다. 호랑이 먹잇감의 80%를 차지하는 동물. 다 자란 수컷은 250kg에 육박해 호랑이 외에는 천적이 없는 막강한 동물이다. 덩치 큰 수컷 멧돼지가 반격하면 호랑이를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호랑이의 먹잇감은 주로 새끼나 암컷 멧돼지다. 호랑이의 흔적을 따라오다 보니 작은 강가에 닿았다. 족제비과의 동물 오소리.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엉덩이에 하얀 하트 모양 꽃사슴 무리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대에 멸종됐지만 이곳에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다. 호랑이를 만났다. 머리가 작고 갸름한 암컷 호랑이. 사냥할 때가 아니면 뛸 필요가 없는 최고 포식자. 암컷 호랑이 한 마리는 지리산 국립공원 면적보다 더 넓은 영역을 거느린다. 백두대간의 등줄기. 강원도 땅은 전체 면적의 80%가 높은 산과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의지에 살아갔죠.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무렵, 하지만 산촌 사람들에게는 이 계절은 지독하게 먹을 게 없는 계절. 이 무렵 배고픈 사람들의 눈에 소복히 담긴 밥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조를 섞은 쌀밥처럼 보이시나요? 배고픈 이들의 심정이 담긴 슬픈 이름, 조팝나무꽃은 잠시나마 위로가 되어주었을까요? 곡물은 떨어지고 아직 농사는 시작되기 전,
산에서 캔 나물이나 식물의 뿌리가 가족의 끼니거리입니다. 볏짚이 흔치 않아 초가집을 지을 수 없는 곳. 나무를 자르고 쪼개 만든 널판으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너와 집은 화전민의 대표적인 가옥 형태죠. 집의 외벽은 단단하고 두껍게 막아둡니다. 산짐승, 특히 범의 침입에 대비하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였죠. 19세기 이후 밀려드는 외세에 평지가 싸움터로 변해가면서 산속으로 피해온 이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쌀 대신 메밀, 옥수수, 감자, 조 같은 밭작물들이 이들의 주식이 되었죠. 그마저도 이른 봄은 굶주리는 계절. 게다가 굶주린 호랑이까지 마주치는 때였습니다. 호랑이가 인간의 집까지 다가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죠. 긴장하는 꼬리. 표적을 정한 걸까요? 발자국 소리도 없이 어느새 문 앞까지 다가옵니다.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서히 발걸음을 돌리는 맹수. 오늘 밤은 무사히 넘어갈 모양입니다. 호랑이에게 죽거나 다치는 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끊이질 않고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방어책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호랑이가 문을 부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장치. 호발은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위안을 삼는 장치였을 겁니다. 5월 하순의 표범의 땅. 우리는 먼저 지난 봄 호랑이가 왔던 곳에 다시 가보았다. 그런데 호랑이 흔적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겨우 찾은 배설물도 이미 오래된 것. 우리는 경로를 바꿔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조금 더 긴장되는 발걸음. 100년 전 호환의 공포가 여기선 현실이다.
한참을 들어온 숲은 북쪽의 중국 국경 근처. 낮에도 컴컴할 만큼 우거진 밀림이다. 이런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의 흔적을 만났다. 땅을 파고 돌을 쌓아 만든 움집인 것 같다. 누군가 최후의 삶을 살다 간 곳. 19세기 말에 중국인이나 만주인,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 더 깊은 숲으로 갔다.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많은 동물들이 오가는 길목. 한참을 기다렸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범도 호랑이가 없는 시간을 골라 지나간다. 이제는 호랑이의 시간. 지난 봄에 봤던 그 암컷 호랑이인 듯하다. 냄새를 맡아 자기 영역을 확인하는 모습. 밤에는 사람의 눈보다 6배 더 뛰어난 시력. 언제든 사냥이 가능하다. 너와 집이 있는 강원도 산촌,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산기슭을 하얗게 덮은 건 메밀꽃. 메밀은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생육기간도 짧아서 수확이 잘 되는 작물이죠. 거친 자연 속에 삶의 뿌리를 내린 화전민들. 경작지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야생의 땅이 점차 인간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야생을 지배하는 최고 포식자와 마주칠 수밖에는 없죠. 맹수는 교활하게도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호랑이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만 600번 이상,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호환까지 생각하면 무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호환으로 죽은 이에겐 특별한 장례를 치룹니다. 시신은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조선시대의 화장은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이 경우는 달랐죠. 남은 시신이 또다시 범의 밥이 되는 것을 막고 불러서 애군을 물리치려는 것. 제 위에 돌을 쌓아 그대로 무덤을 만듭니다. 이 돌 무덤을 호식청이라 합니다. 호환으로 죽으면 호랑이 종노릇을 하는 창귀라는 귀신이 된다 했는데요. 이 귀신은 항상 호랑이에게 바칠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다는 무서운 얘기가 있었죠. 무덤에 떡실을 덮어 창귀를 제압하고 물레가락을 꽂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호식청은 곧 창귀를 물리치는 주술과도 같았죠. 호환의 비극은 숙명이라 여겼던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이가 당하는 것만은 막아보려는 애절한 마음이 호식청이라는 무덤을 만들어냈죠. 범이 사라진 지금도 언젠가 범에게 당했던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강원도 산간에 남은 호식청만 100여 개에 이릅니다. 가장 두려운 대상은 곧 숭배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불교와 민간신앙이 절충된 산신에 대한 믿음. 산신과 함께 있는 범은 산신의 심부름꾼 혹은 산군으로 모셔 온 마을이 제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신과 함께 범은 인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그런 범은 사납지도 않고 오히려 정감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귀신을 물리쳐주고 병도 낫게 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한편 어리숙해 보이는 범도 있습니다. 까치와 범이 있는 민화 자코더 속에서 범은 귀엽고 익살스럽죠. 이른바 호랑이 문화가 가장 풍부한 나라. 그만큼 호랑이와 더불어 사투를 벌려온 긴 시간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조선 초기부터 범 사냥을 위한 전문 군사와 사냥꾼들을 양성했고 이들의 활약으로 범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산포수란 이름의 전문 사냥꾼들은 낡은 화성총 하나로 범을 제압하며 20세기 초까지 이름을 떨쳤죠. 100년 전 범의 나라로 불렸던 한반도. 그러나 범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일제의 무차별 사냥이 시작됐죠.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해수 구제 정책으로 호랑이 97마리,
표범은 624마리가 사라졌고 얼마 후 멸종에 이릅니다. 호랑이가 잡혔다는 마지막 기록은 1924년 횡성의 어느 산에서였습니다. 표범은 좀 더 오래 버텼는데요. 1970년 마산에서 잡힌 표범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그 후로도 극소수의 범이 생존해 있다 사라졌을 겁니다.